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그몇 가지 제가 생각한 2017년의 화두, 자동 인공지능 방식에 의해서 지금 제가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고도 강의가 되는 솔루션으로 이제 그 스마트 세상의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방송 프레젠테이션이죠. 프레젠테이션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림에 의해서 새로운 게이트웨이 장치 기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개인이 하는 스튜디오나 셀프 스튜디오 등에서 하는 것, 교실에서 방송실에서 하는 제품들의 라인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다림이 만든 이그 프로덕트 라인들은 감히 이번 2017년 후반기를 통해서 과거에 그 아이스튜디오라는 제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제품군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다 가능하게 되었다. 스마트 세상에 있는 여러 장치들로 이제는 이들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교실이든 강의실이든 사무실이든 강당이든 교회이든 그 방송이 초보자들도 원터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여기 있는 M 스튜디오라는 것이 새로 출시를 해서 지금 제가 하듯이 크로마키가 없는 데서도 가능하게 되는 새로운 기술을 더 쉽게 만들었고, 물론 아이스튜디오에서는 다 기능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이 교실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볼 때는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교실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면 기왕이면 극장처럼 커다란 공간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솔루션은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교실에는 영화관 같은 대형의 칠판, 아이보드라는 거와 또 아이스튜디오 앰스를 집어넣는 데스크, 교탁과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장비, 첨단 강의가 없는 곳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소위 렉처 캡처, 그냥 여러분 강의하면 그냥 방송이 된다. 그것이 이제는 다림의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다 하는 의미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교실에서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이것이 강당이나 호텔과 같이 큰 곳에 갔을 때는 그곳에 정해진 프로젝터보다 더큰 스크린에 발표자, 얼굴이 잘안 보였던 발표자도 크게, 자료도 크게 이것을 인텔렉츄얼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다름의 VR 프레젠터라고 하는 새로운 VR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이용하는 대형 스크린, 비디오 월 컨트롤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공간에서 다시 편하게 강의가 만들어지게 하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AR 프레젠테이션의 다른 기술 특허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식이 사용되어지고 교회에서도 단조로운 목사님 얼굴만 나오던 기존의 방송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갈수 있는 기능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다림의 주력 제품이었던 자동 송출 또 V 스튜디오라고 하는 가상 스튜디오 기능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지면서 올해 다름의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의 이야기는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첫 그룹은 이 스튜디오, 기존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그 방송이 될 것이냐. 이 스튜디오 방송을 PD가 없이도 가능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저희가 여기 있는 이 교수님, 백석대 교수님 비디오를 잠깐 써서 실내로 정말 몇분 만에 이 장치를 사용해서 강의를 하게 된 PD가 없는 공간에서 스스로 할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약 15,000여 학교마다의 스튜디오가 이제는 선생님들의 강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이 노력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시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교실 안을 스튜디오를 해야 되겠다. 교실에서도 이제는 한번 강의하면 없어지는 휘발성 강의 시대가 아니라 강의하면 남는 시대가 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국도 이제는 좀 더 다양한 방송을 편하고 쉽게 만들어서 이 4K 시대, 5G 시대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가 더욱 많은 곳에 밝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이 만든 이 새로운 기술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서나 마음껏 여러분의 방송과 내용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이 셀프 스튜디오 방송국을 만들어질 것을 감히 이 다림이 새로 만든 M스튜디오와 I스튜디오를 가지고 또 I보드를 가지고 또 VR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의 역사는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다. 그렇게 감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과 함께 새로운 문화에 새로운 정보화에 비디오를 통한 여러분의 메시지를 남기는 시대에 함께 기술을 사용하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